혹시 이런 기술 보셨어요? 이런 기술? 이런 기술? 네. 네. 쇼스텝. 네. 자, 이거는 어찌 보면 헤지테이션일 수도 있어요. 왜냐면 속도를 줄이다가 탁 하고 들어가니까. 뜸을 들였다가 순간적으로 역동적인 동작을 통해서 수비수를 교란시키는 기술이거든요. 저희가 수비를 앞에 두고 막 계속 빠른 템포로만 가면은 얘도 계속 준비하고 더 낮추고 막 더 급해질 거 아니에요. 그래서 완전 릴렉스 시키는 동작을 만들어줘야 돼요. 릴렉스. 막 여기서 팡팡팡팡팡팡팡 이게 아니라 천천히 릴렉스 마주 보고 있다가 순간적으로. 그래서 요걸 하기 위해는 두 가지만 연습하면 될 것 같아요. 자, 처음에 뭐 할 거냐? 한번 이렇게 런지 자세를 한번 서볼까요? 런지 자세? 네. 오케이. 자, 여기서 드립을 치면서 발을 한번 교차 한번 시켜볼게요. 교차. 오케이, 그만. 자, 이번에는 저희가 정면에 수비가 있으니까 사이드로 이동을 할 건데요. 자, 여기서 대각선을 쓸까? 대각선으로 서가지고 드립을 치면서 약간 발로 앞으로 차줄 거예요. 잡고 또 대각선으로 와가지고 잡고 고! 앞으로 차면서 툭! 오케이, 차면서 오케이, 준비 고! 오케이, 킥! 그러니까 자, 오른발 다음에 오른발이에요, 왼발이 아니라. 그러니까 차주고 오른발이 나가야지.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 교차하는 거 연습한 이유가 빨리 교차를 해주세요. 차주고 왼발 나갈 타이밍에 오른발 한번 나가볼게요. 그리고 그냥 공은 이렇게 들어주세요. 이런 식으로. 네. 자, 제가 한 번만 다시 보여드릴게요. 자, 킥! 오른발하고 착지해볼게요. 근데 우리가 이 발을 교차한다고 해서 공이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오는 모멘텀이 바뀌면 안 돼요. 그냥 모멘텀은 그냥 유지가 돼야 돼. 이 안에서 내가 발을 바꿔야지. 발을 바꿔야지. 이런 식으로. 그러니까 모멘텀을 억지로 끊지 말고 공이 내려올 때 그냥 유지하면서 내려오면서 그냥 발만 착지해서 드랍 자세 한번 만들어 볼게요. 네. 오케이. 나이스, 나이스. 여기는 100점이에요, 지금. 그렇죠, 그렇죠, 그렇죠. 세 개만 더. 킥! 아니죠, 지금 그냥 빨리 쳤어야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머무는 게 아니라 차고 빨리. 네. 킥! 오케이. 그러면 방향 전환까지 한번 연습해 볼게요. 렉스로 할까요, 렉스로? 킥! 오른발, 왼발. 다시 또 와가지고, 킥! 오른발, 왼발. 차고, 오른발, 왼발로 이렇게 밀어주면서 나가볼게요, 앞으로. 네. 차고, 원, 투. 오케이. 발로 차고. 원, 투. 나이스. 하나, 둘. 네, 그쵸. 그러니까, 자, 여기서 정면으로 차고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앞에 수비수가 있다 생각하고 정면으로 바라보다가 옆으로 피해갈 거야, 피해갈 거야. 피해갔다가 돌파 한번 해볼게요. 킥! 오른발 탁 해서 레이업 한번 가볼게요. 나이스. 원, 투. 그쵸, 그쵸, 그쵸. 이제 드는 건 킥. 나이스. 완벽해, 완벽해. 굿, 굿, 굿. 힘 빼고 차고. 나이스. 네, 좋아요. 슬로우. 빵. 오케이. 나이스, 나이스. 원, 슬로우. 나이스. 빵. 그쵸? 와. Wow.